조용할 날이 없는 카다시안 제너 가족. 오늘은 첫째 코트니의 약혼 소식과 막내 카일리의 수영복 사업 논란, 둘째 킴의 새 열애설까지 얘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보죠. 지난 18일 코트니와 그녀의 남자친구 트래비스 바커의 인스타그램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코트니의 네 번째 손가락에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어 큰 화제가 됐어요. 올해 초 열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원래는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측근에 따르면 트래비스는 훨씬 전부터 코트니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해요. Our neighbor and friend Travis Barker decided to come over. His kids and my kids are really good friends. 그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연인 사이가 된 이들은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이 커플을 지지하는 팬들도 많아집니다. 코트니와 트래비스를 합쳐 크래비스 커플이라는 애칭이 생겼을 정도예요. 팬들이 유난히 이 연애를 반가워했던 이유는 코트니가 과거에 전 연인 스카티식과 만나며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스카트는 코트니와 만나며 바람을 피우거나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등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죠. And it breaks my heart to see you in pain. 그래서 이들이 9년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3명의 아이까지 낳는 동안 스캇을 신뢰할 수 없던 코트니는 약혼이나 결혼을 줄곧 피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스캇과의 이별 이후 오직 그녀만 바라보는 바람직한 남자친구 트래비스가 등장하자 팬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다 최근 코트니와 트래비스의 관계에 질투가 난 스캇이 그녀에 대해 악담을 퍼부은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트래비스 커플의 약혼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주제 인데요. 드디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약혼하자 카다시안 제너 가족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기뻐했죠. 코트니의 아이들도 트래비스를 굉장히 좋아해 엄마의 약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캇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측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스캇이 이 약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고 해요. 원래 코트니와 스캇은 이별 이후에도 아이들 때문에 왕래가 잦았지만 최근 그녀와 트래비스의 관계가 깊어지며 스캇이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죠. 이에 대해 팬들은 지금까지 그에게 상황을 바꿀 기회가 충분했는데 이제서야 미련을 갖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스캇이 마음을 다잡고 코트니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기뻐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카일리 관련 소식입니다. 어린 나이에 화장품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카일리는 지난 9월 사업 영역을 확장해 두 개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딸 스토미를 위해 제작하게 된 카일리 베이비 라인과 또 하나는 스윗미어 라인 카일리 스윗미였죠. 런칭 일자는 17일과 28일로 카일리 스윗미 먼저 런칭하게 되는데 이미 카일리가 스포했던 사진들을 보고 팬들의 기대감은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 속에 공개된 카일리 스윗은 엄청난 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격 대비 낮은 품질과 비현실적인 디자인 때문이었죠. 한 대형 유튜버는 직접 이 수영복을 구매하고 리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수영복에 안감이나 패드가 없어 모든 게 비친다, 가랑이 부분이 너무 작아 움직이면 바로 노출의 위험이 있다 등 부정적인 후기를 공유합니다. 한 수영복 디자이너 또한 비슷한 후기를 남기는데요. 가격표가 비칠 정도로 원단이 얇고 하의가 너무 작아 중요 부위를 가리기 힘들다는 의견이었어요. 이외에도 전반적인 후기를 보면 현실적으로 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죠. 이에 한 팬은 카일리 제품의 문제는 오직 카일리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점이다, 모두를 위한 게 아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카일리 스윗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쏟아지자 뒤이어 런칭한 카일리 베이비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이지 않았죠. 여파가 커진 만큼 팬들은 카일리가 공식 입장을 내놓을 거라 예상했지만 아직까진 어떠한 설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일리가 스윗미어 라인을 너무 급하게 런칭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영복임에도 불구하고 런칭 시기가 9월 중순인 걸 보면 여름을 타겟으로 제작했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겨 런칭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예 런칭을 내년 여름으로 미루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양질의 제품을 선보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팬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카일리라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더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킴 카다시안의 새로운 열애설 소식입니다. 열애 상대로 지목된 핏 데이비슨은 굉장히 화려한 연애 이력을 갖고 있는 코미디언인데요. 그는 과거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와 약혼했다 파혼한 경험이 있고 이외에도 모델 카이아 거버, 넷플릭스 시리즈 브리저튼의 여주인공 피비 디네버 등 핫한 스타들과의 열애로 큰 주목을 받았죠. 마지막 여자친구인 피비와는 올해 8월 헤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이번 주 킴이 뉴욕을 방문하며 피트와 많은 시간을 보내 또 한 번 화제가 됩니다.
두 사람은 할로윈 당시 놀이공원에서 함께 목격되거나 피트의 친구가 운영한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측근에 따르면 현재 두 사람이 친구 이상의 사이가 맞다고 합니다. 지난달 킴이 피트가 출연하는 코미디쇼의 호스트를 맡으며 피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진지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둘 사이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금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마음껏 남겨주시고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바이!